그 제가 이제 저 어제 집에서 아 우리도 This is gone 원래 제 별명 중에 하나가 This is 예요 완전 This 이런 거 메모를 해왔네 네. 네. 잉글랜드 현지에서 전국구 유명세 박지성이냐 손흥민이냐 하나 둘 셋 손 아 전국구? 아 전국구는 손 손 왜냐면 박지성 선수도 상당히 유명하고 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현지의 신문의 일면에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네. 그 다음에 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도 결승도 이끌었고 그리고 또 BBC 이런 데도 네. 정말 많이 나와요 앨런 시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런 거는 진짜 맨날 뭐 앨런 시어로 그러니까 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날 빨리 가가지고 일단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를 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게 클릭수가 잘 나오거든요 앨런 시어로가 뭐 했다 이런 얘기 잘 나오기 때문에 앨런 시어로 말고 또 손흥민 자주 얘기해서 저메인 제나스 왜냐면 같은 토트넘이고 네. 다 좋아요 마틴 키언도 되게 좋아하고 저메인 제나스 얘기 진짜 손 어쩌고 저쩌고 캐러그도 한 번씩 손 이즈 썸띵 유 썸띵 썸띵 판타스틱 뭐 숨은 스페셜 숨은 판타스틱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스페셜 자 그러면 같이 먹었나 봐요. 그 전국구가 손흥민이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이 박지성을 넘었던 시기, 챔스 결승 때문에 아니면 시기가 어떻게 언제쯤? 그 인지도 측면에서 인지도 측면에서 넘었던 네. 시기는 네. 골을 많이 넣으면서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의 8강, 뭐 4강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확실히 넘었었고 그 전부터도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는 많이 넘었던 건 사실이죠 지성이는 이제 해보지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돌이켜보면 챔피언스 리그가 중요한 경기에 지성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흥민이는 흥민이 파트로 누가 나올까? 아 그렇죠. 그치. 해리케인이 루카스 모어냐 뭐 이러면서 뭐 라멜라가 나오냐 이제 고민하지. 네. 흥민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 안 하잖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아 요거 제가 별표 주웠어요. 이거 필살기입니다. 잉글랜드 팬들이 바라보는 네. 어떤 손흥민의 어떤 인지도를 네. 우리나라 팬들이 피부에 딱 와닿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우리로 대입을 해주세요 네. 그 남자 영화배우 쪽으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송강호, 이병헌, 최민식, 황정민, 하정우, 이선균, 박해일, 이재훈, 김래원, 나동석 어느 정도입니까? 송강호, 이병헌, 최민식, 황정민, 하정우, 이선균, 박해일 확실히 대박 있어요 누구냐? 네. 샘 해밍턴 아 외국인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는 딱 제일 유명한 네. 호주인이 샘 해밍턴이잖아요. 가장 유명한 가나인 샘 오치리. 그것처럼 가장 유명한 한국인? 남한인? 손흥민. 북한인? 김정은. 난 사실, 나 뭐 송강호나 이병헌 나올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I'm sorry. 혹시 그 두 번째로 한번 소녀시대로 한번. 일단 챔피언스 리그 결승 때. 네. 그때, 토트넘 리버풀? 토트넘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갔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취재를 많이 했는데 결국 못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끌어안는 장면을 내가 봤는데 손흥민 씨랑?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약간 감동 재미는 없고 감동적인데 되게 좀 통쾌했던 게 지난 시즌인가요? 그 아스날과 토트넘의 풍문 더비 카라바오컵 8강전이었어요 카라바오컵 8강전이었는데 아스널 경기를 하기 전에 아스널 그 이제 선수단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개구멍이 있어요 선수단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못 보고 이렇게 버스가 내려가지고 선수들이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보면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다른 애들도 거기 이제 아니까 아스널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는 거야 근데 손흥민이 내리니까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치터 그러더라고요 치터? 너 저기 속임수 쓰는 애 그러니까 바로 전에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근데 그거 치팅 아니거든요 네. 속임수 아닌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치팅인 거죠 그래서 치터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막 째려봤는데 근데 그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겼잖아요 네. 아스날은 분노해 그냥? 그러면서 골 넣고 산책 세러머니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크레스트 잡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끝나고 손흥민 선수 만나가지고 빅스전에서 너무 통쾌했다고 자기도 너무 기분 좋다고 그래서 그 치터들에게 옛날 웨스트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웨스트햄 그 중거리 슛 넣고 DVD 파는 요것도 하나 했었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다 아는구나 흥미도 그럼요 다 듣고 보고 하는구나 그럼요 말만 그냥 자기 아무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지 다 알죠 그 치터 팬들은 울산으로 보내야겠어? 그건 태관이 좋아할 거 아니야 외국에서 왔어 치터 경기장 갈 때는 사지 마시고요
거의 세일을 안 하니까. 아, 경기장에서 파는 건 세일 안 한다. 많이 안 하니까 유니폼은. 어. 아, 그거 있어. 그 토트넘 경기 할 때 네. 토트넘 경기장 가는 길에 한 세 블럭 뒤에 그 스포츠 다이렉트 샵이 있어요. 아, 애슐리 구단주가 그 큰 게 있어요. 어. 거기서 토트넘 그 유니폼을 네. 20% 할인 판매를 아주 안 돼요. 구단 샵에 사지 말고 여기서 사세요. 길 가다가 노점상 같은 데 거는 뭐 빨리 늘어나고 그러나요 혹시? 그거 한번 빨면 줄어들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차라리 안산이 낫다? 아니 3X라지 사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빨고 입으시면 돼요. 아 괜찮다? 엑스라지가 되니까. 괜찮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그거 한번 빨면 청바지랑 네. 같이 빨잖아? 네. 어웨이로 바뀐다? 이건 기자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중에서. 네네. 네. 나머지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힘들어. 현지에서 어려운 분들 때문에. 아, 그럼요. 힘들어. 그것도 이제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하니까. 네. 아, 이거 진짜 나 보람 있다. 나 이 길 잘 온 것 같다. 네. 집에 잘 안 들어갈 수 있지. 네. 네. 한국, 야, 정말 이건 정말 네. 너무 모문 네. 답안인데.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가 직접 쓸 수 있다라는. 아, 현장에서. 아, 바꿔서 컸어. 적어, 적어. 아, 적는 걸로? 역사의 한 페이지.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 야, 끝났어.